플로리다 하루입니다. 오늘은 플로리다 데이토나 비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플로리다 동쪽 연안 쪽에 있고 올란도에서는 약 1시간 거리예요. 날씨가 좋아서 연중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썰물 때 나타나는 넓이 약 150m, 길이 45km 모래해안길도 걸어보실 수 있어요. 모래가 단단해서 일부 지정된 곳에서 자동차를 타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함께 능선 여행 떠나보실까요? 금요일 퇴근 후 데이토나 비치로 가고 있어요. 데이토나는 자동차 경주로도 유명해요. 이곳에서 큰 자동차 대회가 많이 열립니다. 오늘은 늦게 도착해서 밤낚시를 하러 갔어요. 가는 길에 다리 밑에서 그물을 이용해서 미끼로 쓰일 작은 물고기들을 넣고 미끼통에 기포기를 퍼줍니다. 낚시한 장소 정보 알려드릴게요. 도착해서 고기를 작은 미끼통으로 옮겨 담고 이제 낚시를 하러 가볼게요. 자리를 잡고 바늘을 끼워 볼게요. 낚싯줄을 낀 뒤 고리를 만든 다음 나온 낚싯줄을 만든 고리 안으로 3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짧은 쪽을 쭉 당겨주세요. 남은 끈을 다시 고리 안으로 넣고 당겨야 하는데 빠져나가 버려서 그냥 당겼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고리 안에 넣고 끝냈어요. 잡았어? 메기를 잡았는데 저희는 먹지 않아서 다시 바다로 보내주었어요. 내일 일정을 위해서 너무 늦지 않게 끝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머물렀던 숙소는 데이토나 힐튼입니다. 첫날은 예쁜 달을 보며 마무리했어요. 준비를 하고 아침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아침 식사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다이너에 갔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꽤 기다리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돌아가는 길은 바닷길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바다로 나가볼게요. 이제 바다로 가볼게요. 바다에서 놀고 또 재밌는 게 뭐가 없을까 찾다가 어제 봐두었던 놀이기구를 타러 갔습니다.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정말 높아서 진짜 무서웠어요. 아,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끝나고 성공했습니다. 재밌게 놀다 보니까 조금 출출해져서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기 보이는 식당에 갈 거예요. 피어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다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다가 기념품 가게도 지나고요. 피어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저희가 가려고 한 식당에 도착합니다. 자리를 안내받은 곳은 2층 야외였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저기 부두 끝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많은데요. 저희가 간 날에는 상어가 잡혔었습니다. 나올 때쯤 해서 해가 지고 있네요.
놀러오면 먹방에 빠질 수 없죠. 또 먹으러 왔습니다. 이번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또